이런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무죄 판결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대장동 특검을 정의당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로 검찰과 사법부 모두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놓고 야권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절차 등에 대해 정의당과 협의하겠다며 공동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유보적 입장을 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원내에서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